요게 1조 8천억짜리라니까. 모컬. 자동차에 대한 지식 알아보는 알아야 탄다. 혹시 예전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이런 유머 짤? 이런 것 중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페라리 와이퍼가 어떻게 하면 공기 저항을 덜 받을까 연구한다. 마세라티 페라리가 만들어 놓은 와이퍼를 얻어온다. 말되네. 람보르기니 와이퍼에 대한 집착이 광기로 변해서 와이퍼 대신 레이저빔을 장착해서 빗물을 태워버린다. 현대기아 와이퍼를 최대한 싸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아먹을까. 진짜 완전 빵 터졌었는데 이제 현실이 됐죠. 자동차 압류리에 이렇게 먼지 묻고 뭐 이물질 묻고 뭐 새똥 묻고 뭐 이런 거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기다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로 태워버린다. 이런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네, 농담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일단 레이저 그걸 태울 정도면 엄청 써야 되잖아요. 그걸 앞유리에 쏜다고? 그거 눈에 맞으면 눈도 탈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죠. 유리 닦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 닦다가 말고 갑자기 레이저 나오면 손 타잖아. 그러면 손모가지 걸고 유리창 닦는 거야? 아,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특허가 있습니다. 테슬라 특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이버 트럭 보면 앞유리창에 와이퍼가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 와이퍼가 그냥 안 만들어진 것 같아. 그냥 시험차에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특허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가 세로로 되어 있어. 아니, 와이퍼 암을 굳이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기술 한계가 있어서 모터를 돌리면 모터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 움직였잖아요. 모터가 회전운동이니까 와이퍼도 당연히 회전운동을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 와이퍼 전체를 직선운동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도 된다는 거지. 고트커를 테슬라가 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이버 트럭이 나올 때 그런 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맥라렌 세나 같은 경우는 앞유리에 와이퍼가 하나죠. 근데 이거를 제거한다고 해요. 고주파 초음파를 앞유리에 발사해서 그래서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했어요. 언제쯤 이게 나오려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거 기사를 누가 썼나 했더니 예전에 김한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아, 이게 너무 옛날이라 이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 아마 안 나올 것 같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앞으로 어떤 와이퍼가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과거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와이퍼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와이퍼 하면 자동차가 나올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 유리 있고 거기에 비가 오면 와이퍼 없으면 안 보이잖아. 당연히 와이퍼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와이퍼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만 없었던 게 아니고 20년 넘게 와이퍼가 아예 없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초로 특허낸 자동차가 1885년이잖아요. 그때 만든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어. 아니, 당연히. 아니, 그러면 이해가 되네. 아니, 앞유리가 없잖아요. 유리가 없는데 뭘 닦고 닦기를. 이때만 해도 좀 애매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걸 상상 못했어요. 마차를 생각한 겁니다. 말이 없는 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충 마차 의자처럼 생겼어요. 말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에서 말만 빼낸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18세기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 너 어떤 운송수단을 줄까? 라고 얘기하면 뭐 스포츠카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마차 빠르게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제품을 다 보질 못했으니까 아예 상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 조사를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고 소비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물론 그런데 이때도 이런 건 있었습니다. 기차는 있었어요. 증기기관이 있었거든. 그 증기기차는 앞에 유리가 있어요. 기관실에서는 유리 당연히 막고 있어야 되잖아. 그때 당시는 증기기관차가 점점 발전해서 트롤리라는 게 도심을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트롤리라고 하면 전차 비슷한 거. 이거는 앞유리도 있고요 옆유리도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올 수 있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했을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좀 쉬워요. 이렇게 닦고 또 가면 대충 보면 돼. 어차피 이건 트롤리니까 가다가 너무 안 보이면 내려서 닦으면 돼.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1900년 초에 이거 진짜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알고 가셔야 돼. 미국에 메리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동차 쪽에서는 여성이 없었으면 우리가 차를 못 탄다 이런 얘기하면서 꼭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뉴욕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날씨가 더럽습니다. 바람이 되게 심하고 겨울에 막 난리 나죠. 근데 그때 마침 이 메리 앤더슨이 여행하고 있는데 진눈깨비가 막 내린 거예요. 그리고 트롤리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막 눈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팔을 막 빼서 막 이렇게 닦으면서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서 차를 세웠어.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다 서는 거예요. 내려서 닦고 다시 또 타고 얼마나 귀찮아. 아침이 메리 앤더슨이 앞쪽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난 거지. 아저씨 그거 창 닫으면 안 돼요 그거 이랬겠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 그거 아줌마 그거 말 맞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튼 한바탕을 하시고서 이 아줌마가 열받으신 거야. 그때 당시 여성들 패션이 다 드레스야. 드레스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추워 죽겠는데 이거 자꾸 창문 열고 이거 안 되겠다 열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창문을 열지 않고 앞유리를 닦을 방법은 없나? 이래서 개발을 합니다. 실제로 개발을 해요. 스프링이랑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그때 특허 문서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 특허청에 들고 가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놔라 이렇게 생각은 내가 했으니까 너희 공돌이들이 만들면 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라고? 와이퍼 아니고 네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형태 보면은 여기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닦이죠. 닦이고 다시 올라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 폭발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즘 소렌토나 뭐 이런 차 뒷유리에 와이퍼가 위에 달려있는 거 보고서 와 최첨단 이러는데 옛날에 다 그랬어. 어쨌든 이때 와이퍼를 만들었으니까 와 이 사람 진짜 부자 됐겠네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때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트롤리에다 이걸 붙이는 걸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트롤리가 아니고 승용차가 있어야 거기다 붙이지. 유리가 있어야지 와이퍼가 쓸모가 있는데 그때 차들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모델 T. 모델 T가 나온 게 1908년이죠. 그때도 와이퍼가 없어요. 비 올 때 어떻게 운전하냐? 모델 T는 앞에 이렇게 모자처럼 챙이 있습니다. 이 챙 바깥쪽으로만 비가 떨어지고 유리에 안 닿는 거예요. 오 신박한데? 사실 그때 당시는 차가 뭐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운전할 만하죠. 만약에 빨리 가면 그럼 어떡하냐? 정 급하면 앞유리를 열면 됩니다. 열면 이렇게 얼굴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있었어요. 여튼 그때 사람들은 아직 와이퍼로 유리를 닦겠다 이런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거 하면 오히려 집중이 안 돼서 위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메리 앤더슨 이 특허를 들고서 여러 자동차 회사에 우리 이 와이퍼를 장착해 주세요. 장착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회사들 아무도 안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야 캐딜락이 와이퍼를 자동차에 장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묘한 게 이 메리 앤더슨이 갖고 있던 특허가 만료된 다음입니다. 특허권이 만료된 다음에 야 이거 특허권 만료됐으니까 붙여도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미국 특허 관련 역사에 길이 남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수동식 와이퍼 좋기는 한데요 계속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뭐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전동식 와이퍼입니다. 뭐 당연히 전동식 와이퍼로 갔겠지. 뭐 전동식 와이퍼 아이디어로는 이렇게 고무 롤러를 가지고서 앞에서 이렇게 닦는 그런 와이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나. 아무튼 뭐 앞유리 볼 때 굉장히 거슬렸을 것 같은데 당연히 실패했죠. 이런 아이디어도 꽤 알려졌었어요. 흡기 매니폴드에서 진공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압축 공기로 와이퍼를 작동시켜보자 이런 거 있었는데 와이퍼 작동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되나.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이 소형 전기 모터가 보편화가 되면서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개발됐고 그러다가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말 유명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이거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와이퍼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50년대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가 조금 오나 많이 오나 항상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가 확 올 때는 뭐 최대한 움직이니까 뭐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비가 너무 조금씩 부슬부슬 내릴 때 그때 와이퍼를 빨리 움직이면 물이 다 닦여 나갔잖아. 그럼 여기가 마른 유리가 되는 거예요. 마른 유리를 이걸로 닦아야 되니까 부두두두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너무 짜증나죠. 드드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천천히 움직여야 되죠. 와이퍼를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눈앞에 와이퍼가 이렇게 있잖아. 아주 천천히 가면 와이퍼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 되게 거슬릴 거 아니에요. 이런 와이퍼를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히 못 쓰죠.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사람 눈을 보면 눈도 계속 닦잖아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의 렌즈를 닦는 건데 이걸 닦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깜빡하고 닦잖아요. 깜빡하고 다시 눈을 뜨는 거지. 자동차 와이퍼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닦을 때 빠르게 삭 이렇게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지. 또 조금 있다가 물이 좀 어느 정도 묻으면 삭 이렇게 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능이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와이퍼에 INT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모른다고? 야 진짜 차에 INT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인터미턴트 와이퍼죠. 간헐적 와이퍼. 아이디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미국의 로버트 컨즈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컨즈 이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건 다 아실 거야. 와이퍼가 물을 닦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얼마 동안 시간을 두고서 다시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몇 초 정도 머무르게 하겠다, 이걸 가변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로버트 컨즈입니다. 그래서 이거 컨즈 와이퍼라고도 해요. 이게 그런데 왜 유명해졌냐, 왜 유명해졌냐면 이때 이분이 와이퍼가 이렇게 작동되는 걸 들고서 이 포드에 들고 갔어요. 포드에서 야 이 기술 장착할래냐 이랬더니 포드가 오케이 장착하자 이러고서 갑자기 그걸 뭐 앞으로 뭐 100만 대 생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포드가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할게 이래버린 거예요. 차에다 게다가 허락도 없이 그냥 장착하고. 그러니까 이 컨즈가 이 포드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10년 넘게 소송을 해요. 그때 당시 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였는데 10년 넘게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승소를 받아냅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와이퍼 있었던 거지. 이 와이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필요한 게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저항, 트랜지스터, 그리고 콘덴서 뭐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합하면 어쨌든 갈 건데 조금 이따가 가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 이걸 이렇게 조합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무슨 특허라고 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특허권을 줄 수가 없어 라는 게 포드의 생각이었고, 이분은 이것은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거야,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는 표현을 써서 세계적인 대문호의 책도 보면 책들의 단어를 뭘 하나 개발한 게 있느냐, 어차피 다 있던 걸 조합해서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 조합만 가지고서 만들어냈지만 이거는 특허의 개념이 분명히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인정해줘서요 포드에게 무려 $10,000,000를 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라이슬러에게 $30,000,000를 배상하게 해요. 이분이 정말 말년까지 고생하시다가 말년에 $40,000,000를 그때 받았거든요. 4천만 달러가 말이 4천만이지 지금 금값이 그때에 비해서 40배 올랐어요. 40배니까 1억 6천만 달러를 받은 셈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지금 1조 8천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1조 8천억을 받은 사례. 요게 1조 8천억짜리라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이퍼 작동할 때 1, 2, 3초 여기 쉬어있는 요거 1조 8천억에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자, 과거에는 어떤 와이퍼 있었는지 좀 알아봤고요. 그럼 현재의 와이퍼들 살펴보면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 와이퍼들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1세대 와이퍼라고 하면 관절 구조가 있는 와이퍼. 관절 구조가 있는 와이퍼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만 눌리잖아. 근데 관절 구조가 있으면 요 부분도 누를 수 있고 요 부분도 누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 관절을 누를 수가 있게 돼요. 유착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근데 요게 도를 점점점 높이다 보면 이 부분이 다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관절 위에 물이 고이거나 하면 이 부분이 얼기 때문에 평면이 안 되고 약간 삐뚤삐뚤하게 얼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요즘 자동차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플랫 와이퍼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이용하는 이유, 특히 유럽 자동차, 빠른 자동차일수록 이걸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흔히 2세대 와이퍼라고도 하는데, 일단 여긴 관절이 없죠. 관절이 없으니까 관절 사이에 이물질이 끼거나 관절을 못 쓰게 되거나 이런 일이 없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결빙되는 일도 없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날개 부분이 양쪽이 똑같지가 않고요. 이 면이 한쪽은 이렇게 오목하게, 한쪽은 바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를 가르면서 가게 되면 이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일으켜져서 당연히 다운포스가 생기게 되겠죠. 자동차의 뒷날개가 다운포스를 일으켜서 자동차를 도로에 딱 붙게 하는 것처럼 와이퍼에도 이런 식으로 윙이 있어서 공기 저항은 줄이면서 다운포스를 일으켜서 이게 유리면 위에서 따다다다다 하고 뛰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와이퍼 형태예요. 일단 와이퍼의 공기 저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기 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차는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레이싱카, 뭐 스포츠카, 뭐 슈퍼카 이런 것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르망 레이싱카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아주 도드라집니다. 와이퍼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서 있어요. 서 있어서 여기까지만 닦습니다. 이렇게. 그게 그럴만한 게 공기 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윈드실드로 공기가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윈드실드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공기 저항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못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속 300km로 가면 내려가려다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레이스카들은 네, 이런 식으로 와이퍼를 닦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자동차일수록 공기 저항을 줄여야 되고요. 이 와이퍼 블레이드가 유리창에 맞물렸을 때 이 블레이드 아래쪽으로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이게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뛰어요. 뛰기 때문에 이 공기 역학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퍼가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와이퍼의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자동차의 유리는 보통 평평하지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굴곡이 있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잘 닦으려면 압력이 균일해야 되고 유연해져야 됩니다. 플랫 와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목하게 와이퍼를 구성해서 이 가운데를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잘 펴지도록 이러면서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혈제 빔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이퍼가 어느 정도 굴곡에도 계속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밀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점이 있죠. 유연하면서도 확실히 탄성을 갖고 있어야지 자동차 전면 유리를 잘 닦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와이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워셔액이 나오고 그걸 와이퍼로 닦잖아요. 그렇게 되면 워셔액이 나온 부분은 워셔액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워셔액이 뿌려지지 않았으니까 일부분은 잘 닦이고 일부분은 그냥 더러운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은 와이퍼 밑에 워셔액이 없으니까 와이퍼가 손상되기 쉽다,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직 비전 컨트롤, 이렇게 긴 공간에 워셔액이 쭉 나오게 하는 그런 노즐을 쭉 갖고 있어서 그걸로 좀 닦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죠. 이 얼마 전에 시승했던 링컨, 이런 차는 겨울철에 와이퍼 블레이드를 미리 데우고 와이퍼 전체에서 따뜻한 워셔액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앞유리 성해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앞유리에 얼음이 얼거나 성해가 꼈거나 이럴 때 와이퍼를 바로 작동시키면 이 와이퍼 면이 쉽게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차도 한번 와이퍼를 작동시켜 보세요. 막 이렇게 두두두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닦았는데 물의 일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을 아끼지 말고 정말 바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퍼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싸구려 워셔액 쓰면 와이퍼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거나 정말 그냥 맹물만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맹물 넣고 거의 다 알약 넣으면 워셔액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된 에탄올 워셔액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의 워셔액을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앞부분에서 농담처럼 이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유리에 묻지 않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와이퍼 보셨지만 충분히 좋잖아요. 하지만 조만간 와이퍼들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내놨지만 다른 메이커들도 공기 저항에 아주 민감해져서요. 이 와이퍼를 크게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걸 목표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해외 모터쇼에서 많이 봤는데 자동차 앞유리나 옆유리에 이 나노 코팅을 해서 물방울이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꽃잎 효과라고 해서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그리고 이파리인데 이게 더러운 경우가 없잖아요. 새하얗고 완전히 초록색이고 그렇잖아요. 비가 오거나 흙탕물이 있거나 그래도 그대로 굴러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유리를 완전히 초발수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시도도 아주 조만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자동차에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는 시기에 와이퍼는 또 어떤 식으로 변화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퍼 없어져야 돼요. 와이퍼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와이퍼가 이게 압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이렇게 딱 닫고 나서 숨잖아요. 이 와이퍼를 개발하신 분들도 이걸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야. 이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거의 공기 저항도 싫고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